자, 오늘도 담금주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채심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씨앗을 뿌려놓고 그대로 두었던 곳이라서 삶의 크기는 안 좋습니다. 크지는 않지만 생긴 모습은 거의 산삼에 가까운 그런 삶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곳하고 이쪽 옆으로 하고는 전부 이런 형태인데, 여기는 줄이 있는 게 아니고 씨앗을 그냥 훌훌 뿌려가지고 갈기로 막 끌어놨던 자리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지들 크고 싶은 대로 크고 있습니다. 자, 이 삼으로 이번에 와일드형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. 이 삼을 한번 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은 캐보면은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상당히 캐기가 좋으네요. 캐보면은 뿌리들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고 거의 산삼 같은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이 와인병에 들어갑니다. 와인병 크기는 750ml이기 때문에 술 담금할 때는 여기가 한번 꺾여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담아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여기 또 한번 더 채심을 해 보겠습니다.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. 거기가 뭐 내두라든지, 내두가 잘 보이십니까? 내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삼비는 그냥 야생삼하고 똑같은 형태로 자랍니다. 그냥 씨가 뿌려져 있었는데 뭐 씨가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? 야생삼 캐면은 딱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씨삼이라는 것입니다. 이 씨삼은 크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향은 아주 좋습니다. 크다고 좋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, 이렇게 작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향이 독특한 맛이 납니다. 예, 산삼 형태로 크고 있는 삶입니다. 이 삶은 한 병에 술에 담아서 그러지, 그냥 옛날 같으면 야생삼이다 하고 팔 때 이런 거 한 뿌리 10만원 꼴 뭐 이렇게 다 막 거래가 되던 그런 삶인데, 지금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좀 다운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삼들을 오늘 1000뿌리 정도 채심할 것입니다. 여기 한번 있는 쪽에서 채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가 오고 난 뒤라서 이 땅이 상당히 물릅니다, 지금.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쫓아왔습니다. 이럴 때 캐야 니가 안 끊어지고 잘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십시오. 예, 산삼 같은 형태. 이 씨로 들어간 삶입니다. 이게 12년째 됐지만 약통은 이렇게 작습니다. 내두는 10개, 뭐 11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아주 내두가 가늘고 쪼물게 올라갔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자연삼 형태,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. 자, 몇 개 더 한번 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냥 전체로 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 채심을 하면 됩니다. 오늘 이 밭은 뭐 완전히 죽여야 되는 밭이라서 어리고 크고 관계없이 싹 해낼 계획입니다.